안녕하세요. 서울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저도 이번 여름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점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그 스카이서퍼 세팅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타이머와 플랫퍼론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조종기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조종기에서 알람을 울려서 비행기가 계속적으로 비행하지 않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유용한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머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배터리가 보통 스카이서퍼는 3셀 2200 배터리로 많이 비행을 하게 되는데 각 셀당 전압이 4.2V에서 3.8V 근처에서 착륙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안정적인 비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도 보호할 수 있고 변속기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과방전되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알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스카이서퍼 세팅, 타이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바인딩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메뉴를 누르면 타이머에 이미 입력해 두었습니다. TH%는 슬로트를 사용하는 만큼 시간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4분 30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배터리라고 했고, 분당 알림을 설정했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10초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타이머 2도 온 해놓은 것은 그냥 0초서부터 시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플라이트 타임에 플라이트 T라고 해놨고 나머지들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타이머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위젯이라는 기능에다가 텔레메트리를 눌러서 자, 여기 설정되었죠. 두 번째 거에 설정을 잘 했고 저는 여기 점선은 선택되지 않은 것이고 실선이 선택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타이머 1을 넣겠습니다. 타이머 1,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 아랫바에는 타이머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2를 넣는 방법은 타이머를 누르시고 여기서 타이머 2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요 스틱을 여기 그 일시적 스위치에다가 누르면은 이렇게 리셋이 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계속적으로 가면 다음번 배터리 꼽았을 때이 시간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좀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물론 롤러를 누르고 리셋에 타이머를 리셋해주면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스페셜 펑션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 이미 세팅해 두었습니다. 여기 SH죠, 여기에. 일시적 스위치가 SH 당겼을 때 타이머 셋 타이머가 4분 30초 셋 타이머 2번이 자 0초 그리고 했다는 실행의 소리를 주기 위해서 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자 비행하는 동안 제가 슬로트를 막쓸 거잖아요. 그럼 스트랩을 쓰면 쓸수록 배터리 시간이 내려갑니다. 스로틀 내리면 배터리 시간에 안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우리가 추정해서 랜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4분 30초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배터리 아니면 뭐 모터, 변속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배터리 셀당 전압이 4.2V였는데 이 전압이 3.8V가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몇번 비행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간단한 리포 알람이 있잖아요. 이런 알람으로 체크하시고 또 착륙해서 또 체크하시고 하다 보면 아, 시간을 얼만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이머들이 있지만 제가 스로틀 퍼센트를 사용한 이유는
모터를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소모되므로 그때 시간을 측정하는 게 얼추 어림잡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 시간만큼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총 비행 시간은 3셀 2200을 제가 비행했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한 팩에 20분가량을 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 설정하셨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랫폴론이라는 것을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폴론은 스카이서퍼는 플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글라이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모터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호버링 하듯이 떠 있으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처음 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양쪽의 에일로런이 동시에 내려가는 형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5채널 세팅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 메뉴 버튼 누르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에 가서 에일로런이 두개 있잖아요. 1번, 2번 에일로런이잖아요. 여기 하나 누르고 휠을 살짝만 한칸 돌려줍니다. 그러면 뭔가 나오죠? 여기 에디트를 눌러서 저는 플랩 스위치를 여기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고 깜빡깜빡할 때 스위치를 한번 움직여주면 네, 뭔가 반응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왼쪽 거에만 설정을 했으니까 왼쪽 걸 했을 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밀었을 때가 플랩을 껐을 때고 1단, 2단인데 이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값을 웨이트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셋을 주면 됩니다. 지금 방향은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인 당겼을 때요 스위치를 당겼을 때 플랩이 내려가는 게 맞으니까 저는 30%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밀었을 때 스위치를 똑같이 30, 30으로 맞춰주면 오프셋과 웨이트를 또 동일하게 맞춰주면 자, 여기가 가운데로 다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 2단. 오, 정상적으로 움직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플랩을 내렸을 때 서버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플랩을 내렸을 때 에일로론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카피하면 됩니다. 길게 누르시고 카피 계속 하다 보면 아, 2번에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잘못했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정상이 되었죠. 자, 제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인 쪽은 마이너스 3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보시면 같이 내려가는 게 보이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행을 하시다가 공중에 높이 올라갔을 때이 플랫폴론 기능을 살짝 키면 플랩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형상을 하게 되어서 물론 에일로론 동시에 좌회전, 우회전 할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활강, 활공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플랫폴론을 가지고 착륙할 때 브레이크의 역할도 함께 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독립 에일로론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조금 더디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 이러한 초보 단계에서 아 플랩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한번 경험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고 슬로트를 내리고 플랩을 이렇게 플랫포로는 활성화했을 때 비행기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 타면이 현재 공기의 흐름과 뭔가 좀 많이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물론 믹서에서 방금 전에 줬던 플랩처럼 믹서에서 뭔가를 좀 더 에일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갖고 믹서에서 값을 줘도 되지만 편리하게 플랩을 줬지만 손을 떼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여러분들 수평을 맞춰주시면은 편안한 비행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그 스카이서퍼 비행 최고 시간은 한 47분 정도 됩니다. 배터리 하나로 엄청 지겹습니다. 물론 플랫폼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다음번 한 번 정도 스카이서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또 다른 비행기 설정 방법을 함께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